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서기 디커플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서 디커플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생산 디커플링.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모두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탈중국화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기술 디커플링.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타겟으로 하웨이가 찍혀갖고 아주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지 디커플링, 신냉정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 한다는 것은 두 나라가 모두 가능한 한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죠. 미국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를 맹기라 갖고 얼마 전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호주, 인도와 같이 사각동맹, 내 나라가 굳건히 군사적으로 뭉쳐갖고 중국에 맞서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신문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소리가 높죠. 한미동맹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명확한 외교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편가리에서 아직 우리나라가 정확한 포지셔닝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틈새를 놓칠세라 양제츠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시진핑 방한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걸 청와대가 덥석 문 거예요. 시진핑 방한이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인 성과라도 되는 듯이 이걸 외신에 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절대 이거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미중 편가르기에서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확고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영부영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중립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갈팡질팡 하는 거죠. 이런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볼 때 저는 400년 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인조조종의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대륙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거든요. 명나라, 우리 조선이 숭배하던 중화사상을 숭배하던 명나라는 진운별이었습니다. 라이징 스타, 뜬운별은 우리 조선이 깔보던 여진족이 세운 후에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만주족은 청나라였습니다. 근데 인조의 조정이 숭명배청사상,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하고 군사적인 동맹을 하면서 이 청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그 당시에 요구한 것은 복속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6.25 때 무슨 기습남침하듯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외교적으로 수차례 사전을 보내서 과거에는 조선으로부터 멸시받는 여진족이었지만 그게 힘이 강해졌으니까 대청제국이 되었으니까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청나라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복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는 계속 사실을 보내서 조선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청나라를 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선이 외교정책을 잘못 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청나라하고 명나라의 편가르기에서 줄을 잘못 쌓았고 명나라 망해가는 명나라 줄을 쓴 거죠. 명나라를 줄을 쏟아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인조가 지금의 삼전도에서 지금 송파구에 있습니다.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이 중국의 역사는 한중 관계로 보면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는 삼각관계로 봐야 됩니다. 중국은 중원대륙, 만리장성 속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리장성 밖에 있는 민족은 모두 오랑캐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만주족, 여진족 다 오랑캐입니다. 우리 고려나 조선도 오랑캐입니다. 만리장성 밖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고려나 조선은 중화 사상,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소중화, 조그만 중국이라고 여기면서 진짜 중국을 잘 모셨습니다. 대신 이제 북방 기만민족은 또 깔봤죠.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오랑캐라 보면서 그래도 조금 봐줘가지고 순이 말을 잘 듣는 오랑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북방 기만민족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북방 기만민족은 전통적으로 같은 몽골리안으로서 고려나 조선을 형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증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역사를 볼때 중국의 침략을 봐서 이 왕조가 멸망한 거는 그 한족이 세운 당나라한테 고구려가 멸망한 게 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대몽골 제국이 그렇게 고려를 쳐들어가고 끝에 가서 30년 이상 항몽하다 고려가 항복했지만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징기스칸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를 징기스칸의 군대가 말발굽으로 짓밟고 들어가서 현지 왕조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Only one exception.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고려입니다. 고려 왕조는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붕하고 칸의 딸이 시집가는 사위의 나라로 해졌습니다. 이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같은 몽골리안의 나라는 피를 나는 형제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나라도 이 병자로운데 완전히 그 조선이 항복을 했지만 조선을 멸망시키진 않고 굉장히 형제 국가로 예우를 취해진 곳이죠. 가장 좋은 애가 변발을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한족에 대해서 중원대리는 한족에서는 변발을 강요하고 변발을 안 하면 그냥 다 그냥 과감하게 처단했습니다. 근데 조선에 대해서만은 변발을 강요하지 않고 상당한 예우를 해줬다는 어떤 동북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에서 봐야지 우리가 그 사대주의, 잘못된 사대주의나 소중화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아까 제가 걱정했지만 머뭇거리는 우리 정부죠. 여기서 잘못 줄을 서면은 앞으로 우리 안보나 경제의 위기고 우리가 현명한 외교 정책을 쓰면 기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신사대주의, 새로운 소중화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중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만 가면 뭐또 이렇게 모르는 한자에 사자성어 뭐 만절필동 뭐 황하는 동쪽으로 온다는 약간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벗어나야 됩니다. 참 걱정이 많죠. 반면에 우리 기업은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 있습니다. 이미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차이나 탈출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글로벌 기업의 64%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탈중국화 하겠답니다. 이거는 벌써 차이나 리스크를 알고 우리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중국에서 공장이나 이 투자를 선서 빼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제일 선두주자라서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다. 계속 옮기고, 요번에 보면 이제 올가을에는 소주, 항저우에 있는 소주에 있던 PC 공장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를 따라서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대규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세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저거 중국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재밌는 거는 이 미중 디커플링 하는데 제일 중국의 타겟이 화웨이 아닙니까? 5G 세계 선두주자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가 휘청거리에 계속 두드려 맞고 미국에서요. 그러면 마켓에 틈이 생기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그 틈을 우리 기업이 파고 들어갔고 굉장히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렸죠. 미국의 버라이즌이면 미국의 1위 업체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1위의 통신업체인데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를 약 8조 원이나 수주하고 계약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서도 굉장히 5G 통신장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5G 통신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화웨이가 3분의 1이고 우리 삼성전자가
4위인데,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그 기업의 랭킹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한 3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뭐,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Thank you, Mr. Pompeo라는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그이 5G 통신 업체 그 마케팅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폴리티컬에는 어떤 미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스파이 칩을 씁습니다.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통신 업체에서는 어느 나라 통신 장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에릭슨,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코리아의 삼성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미국의 통신 업체가 그냥 이세 업체 중에 하나로 하고, 요번에 어떤 삼성전자의 쾌거가 있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중 간의 그 디커플링의 반사적인 효과는, 뭐, 삼성 5G 통신 업체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인도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인도 국민들이 엔타이 차이나, 뭐, 반중,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여태까지 인도 시장을 꽉 잡던 샤오미가 죽을 쓰고, 우리 그 LG나 삼성 휴대폰이 쭉 올라오고, 가전시장에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은, 뭐, 인도, 동남아, 호주뿐만 아니고, 유럽, 캐나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 미중 패권 전쟁, 미중 디커플링의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 기업이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의 요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차이나가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뜨는 나라였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미국이 잘못된 허황된 차이나 드림을 가지고 차이나를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키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줄 알고 차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했기 때문에 급격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180도 상황이 다르죠. 강력한, 진짜 제가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면에서 난폭할 정도로 디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차이나, 고립되는 차이나입니다. 자, 근데 이 고립된 차이나 저 사진 보고 진짜 베이징이 눈치 없다는 생각하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코로나 종식했다고 표창장 주는 저 모습 저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산에서 산불이 나왔고 옆 동네 산으로 번져가지고 옆 동네 산들은 타고 있는데 자기 산에 불은 껐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장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체스 방안 문제도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냉정을 알아야 되는 게 옛날에 그 차이나가 라이징 스타일 때는 뭐 시진핑 주석이 75개국 휘젓고 다니면서 달러 뿌리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근데 요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속 별로 국제사회에서 인기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 나라 별로 없습니다. 고대 왕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전사 왕이 아주 거만한 왕이 요번에 폼빡 쬐면서 유럽 5개국을 순방했거든요. 어제 중국의 동맹을 좀 맹기러 보겠다고. 근데 가는 나라부터 개망신당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적으로 친중 국가인데 수상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뭐, 노르웨이 이런 데 가서는 이게 면담하는데, 야, 홍콩 보안법 문제, 중국 인권 문제라니까 왕이가 자기 국위를 선양하러 갔다가, 야, 너왜 내정에 간섭하냐, 신경질 팍 내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체면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바른 안보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기업은 이렇게 뭐 매정하게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하고 여태까지 제도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비근한 애가 한중 FTA 같은 거죠. 한중 FTA라는 게 우리도 한미 FTA를 하고 있지만 FT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제동맹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시에 끊고, 국가 차원에서 일시에 끊고, 중국과 디커플링 할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치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중국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 엔타이 차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엔타이 차이나 아젠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묘한 외교적인 그이 기술을 그쓸 필요가 있죠. 아주 소프트하게 중국이 별로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중국과 특별한 어떤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소프트한 거리두기 외교를 해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외교가
정책이 우리 외교관들이 얼마나 잘하나는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자긍심 있는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 중국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베이징은 중화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수위가 들어가면 옛날에 고려 속국이라 생각하고 그냥 우리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당당히 맞으면 중국인의 피 속에는 몽골형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몽골형 컴플렉스는 게 뭐냐면 중국의 역사를 쭉 보면요, 여러분. 역사의 반 이상을 몽골리아, 한족이 아닌 몽골리안이 지배했어요. 원나라, 청나라는 물론이고, 거란이 세운, 요라나, 요나라,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여진제국은 금나라, 56국 시대 북쪽에 있던 북이, 북경 같은 나라도 김하문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몽골리안 컴플렉스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소중화, 작은 중국으로 보면 큰 중국에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스스로 몽골리안이라고 아이덴티티를 매기면은, 우리가 중국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징크스가 있어요. 하여튼 중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군대를 보내고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구한 말에 원세계가 이끄는 3,000명의 청나라 군인이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던 한양에 있던 영국이나 미국 외교관들은 왕을 만나러 갈 때 대궐 문 앞에서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이니까. 근데 원세계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선족은 우리 속국이야. 내가 속국의 왕을 만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느냐? 당당하게 가마 타고 왕 앞으로 가는 그렇게 오만을 떨다가 일본한테 당했죠. 일본도 그 당시에 조선을 먹고 싶어서 호신탐탐 노력이 있었는데 군대를 보낸 명분이 없었는데 청나라가 3,000명 군인을 보니까 그 핑계로 일본도 군대를 파병해갖고 우리 조선에서 두 나라가 싸우다가 잘 아는 청일전쟁의 굴욕을 중국이 맛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국을 휘젓던 북방개망이죠. 만주족은 이제 완전히 한족에 동화돼 버렸고 몽골족은 이제 몽골체온에 쫓겨갖고 조그만 나라 겨우 명맥 유지했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세계 국제사회에서 10위 경제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중국에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참 잊지 않고 막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6.25 전쟁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점령하고 지금 37도선 평택까지 내려가고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한테 망할 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제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역사적인 이 과오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똑같이 나가야죠. 지금 밝혀진 사실이지만 워싱턴의 미 군 수뇌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김일성 군대가 아니고 모택동 군대에 의해서 지도상에서 없어질 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제 미국이 차이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어쩜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기본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옛날에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시진핑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미국 행정부가 모든 공문서에서 Secretary General of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산당을 싫어하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군사적인 격돌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6척의 항공모함을 가지면은 남중국해를 해안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원유, LNG 올 수도 됩니다.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백악관이 그 의회에 보고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목적이 차이나 배싱 디컬파는 목적이 중국이란 나라나 중국 공산당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중국이 보다 자기들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군사적인 패권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의 자유 무역 체제 국제 평화 질서 속에서 2등 국가로서 잘 원만히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계속 미국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면은 심하게만 군사적인 충돌, 경제적인 전쟁이 심해져 갖고 중국 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확고히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좋은 중국이 되도록, 제가 말하는 좋은 중국은 덩샤오핑이 말하는 도광양입니다. 계속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무역을 존중하고 민주화로 나가는 겁니다. 되도록 그이 중국을 도와주고 또는 설득하고 필요하는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업은 참 발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뭐 방향을 못 잡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